아홉, 여덟, 일곱, 여섯, 아, 너무 어렵습니다. 다섯, 넷, 셋, 둘, 하나. 결정을 하긴 했는데 이 수가 또 일단 중앙적으로는 또 악수예요. 네. 아, 지금 그 수까지 성립이 되면 손을 그냥 뺄 생각이에요. 근데 이 수는 되나요? 저는 안 되지 않나 싶거든요. 받아야 되고 이곳을 그냥 두면 네. 이것은 100이 안 됩니다. 그런데 이 장면에서 가만히 하나 먼저 붙이고요. 치받고 나서 있게 되면 지금 축으로 잡는 것과 이 석점 잡는 것이 딱 맞보기이기 때문에 여기 붙였다가는 네, 받았죠. 큰일 납니다. 여기 붙였다가는. 잠깐 손이 갔었는데요. 여덟, 일곱, 여섯, 다섯. 중앙 쪽으로는 응수를 하지 않네요. 믿을 수 없는 수들이 나오고 있어요. 네, 약간 방향을 벗어난 느낌도 들고요. 지금은 네. 하변 쪽이 일단 중요하잖아요. 이 수도 도움이 안 되고 반대쪽도 네. 여기를 젖히게 되면 이단 젖히는 것은 단수를 치고 가만히 나가면 이을 수가 없어요. 그럼 반대쪽을 두는 것도 오히려 안 됩니다. 그러면 젖히면 네. 대책이 없는데요? 갑자기 흙이 확 편해졌는데요. 지금 여기서는 이 자리도 부담스럽고, 네. 단수를 치고 미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. 근데 이 수는 그냥 밀고 나서, 이건 어딜 넣어도 좀안 되지 않나요? 뭐 예를 들면 이런 곳을 하나 나가두고 끊어버리면, 양단수 있어요. 네. 받아야 되는데, 단수 치고 연결하면, 그냥 잡혔어요. 왜 손을 뺀 것보다 더 이상한 것 같죠? 대책이 없는데요? 지금 뭘 두는지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, 시간이 네. 중요했는데요. 아, 이 그래프가 딱 기운 시점이 그 20초가 시작된 그때예요. 그렇습니다. 지금 이것도, 네. 이곳을 젖혀도 문제고, 아우, 아프네요. 지금은 네.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나갈 수 있는 돌이 아니에요. 가만히 붙이잖아요. 곧 끝났습니다. 지금은 차단이 되면서 끝나버려요. 지금 추가 시간 20초가 시작되자마자 좀 급격히 무너졌어요. 지금은 바둑이 끝나버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. 대책이 없는데요. 지금 여기도 받아야 되고 뚫을 수도 없고 붙이는 수도 생겼습니다.